자,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에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선물은 뭐냐면 문화상품권, 문상, 아니면 공신 티셔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티셔츠를 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댓글 하나씩 보면서, 우리 같이 보면서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해야 돼. 지금 이 손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이따가 빵빵 터지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요. 심장 쿡 떨어지게 정신차리게 하는 대목들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아, 간소장 형님 사랑합니다. 하트병 절대 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 멘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까꿍 이벤트 참여하려고 뭐글 썼고, 성태 오라버님 너무 사랑하고요. 티셔츠 받고 싶다고. 예,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쭉 봤잖아요. 이 영상이랑 같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누가 뽑냐면 제가 안 뽑아요. 누가 뽑냐면 공신 오빠가 뽑습니다. 공큐브 있잖아요. 왜 우리 영상 전부 다그 공신에서 만들어진 영상 편집해 주는 우리 공신 오빠 유튜브 거기다가 닉네임이랑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공신 오빠가 뽑아야 돼요. 안 뽑힌 분들은 공신 오빠님을 욕하면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피해가기. 근데 공신 오빠 성격상 그냥 올린 사람한테 댓글 단 사람한테 다 보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떠오르는 남캠이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미쳤다. 죽고 싶어요? 딸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재수하라고 거지 같다고요? 아, 논세. 여러분들은 삼수할 거예요. 할 수 있다! 소중하다! 졸리다. 잠깨라고. 혼자가 아니다!